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 오래간만에 출연했죠? 근데 사실 우리 회원님이 이제 기본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곧 이어서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자랑 좀 할 때가 됐는데, 그 전에 요즘에 시합 많이 하죠? 아, 네, 게임. 예. 요즘 게임 많이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서비스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알 수 있게, 우리 초보자들이 자리를 어떻게 서비스 위치해서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내 파트너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배드민턴 할 때 제일 첫 구가 서비스고, 그 다음에 서비스 리턴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1, 9, 2구는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네. 누가 대신 쳐줄 수가? 없어요. 없어요. 1, 9, 2구는? 3구부터는 이제 아무나 치면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비스 받을 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셔틀이 날라오겠죠? 대각선으로. 그러면 여기에 섰을 때 어느 위치에 섰을 때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한번 서봐요. 어떻게 서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서는데 보세요. 이제 여기 코트를 이렇게 3등분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이 복식 경기는 여기까지죠. 그죠? 사실 복식 경기에서 이 라인이 필요가 없죠. 네, 이 라인이 필요가 없어요. 복식 경기에는. 여기 이건 단식 라인이고. 이게 46cm인데 이 라인이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디예요? 이 앞쪽이죠. 앞쪽. 예. 그러면은 이 코트를 3등분을 하세요. 3등분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1등분 이렇게 2등분 해서 하나 둘 셋. 이 3등분 라인을 긋고 거기서 서봐요. 이 3등분에서 이 왼쪽에 서는 거죠. 왼쪽이. 그죠? 네. 예, 이렇게 왼쪽, 이 왼쪽에 서서. 네. 왜냐하면 샷트 이 대각선에서 이쪽으로 날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서비스를 받을 때 가운데 서면 안 돼요. 그죠? 네. 이쪽에 서서 3등분에 서서 다리는 이런 형태로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 경우에는 왼발을 이렇게 하고 뒤꿈치를 살짝 들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리시버 자세를 배우는 게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뒤에가 자신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서비스 받을 때 어디서요? 3분의 1 지점에서 쓰는데 어디 어느 정도 위치에서요? 저는 딱 3분의 1에서 라켓 하나 정도. 아, 이 정도? 네. 라켓이 되게 긴데 그러면? 아, 조금 아프네. 그러니까 요 정도. 네. 요 정도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 쓰면은 원래 이제 지금 20대 30대 초반. 네. 그죠? 그럼 요 정도 썼다. 그러면은 나이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 자, 괜찮습니다. 자, 그래, 그래서. 자, 20대 초반.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이 뒤에가 어떤 거예요? 이 뒤에는 이제. 이 뒤에가 자신이 있으면? 있으면 더 앞으로. 더 들어가겠죠? 네. 그럼 요 정도, 아까 정도 쓰면은 급수가 한 C조, D조 되는 거예요. D조, D조. 그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A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네. D가 자신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금방 설명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거의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기 우리 프로들,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엘리트 선수들은 여기서 있어요. 그죠? 네. 거의 이렇게. 네. 이렇게 서서 받아도 상대가 자신 있게 서서 빌려도 푸시를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려요. 잘 못 때리죠. 네. 워낙 서비스가 예리하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동호인들은 여기 안 쓰죠. 네. 여기 쓰면 뒤에가 어떻게 돼요? 다 뻥 뚫리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쓰면, 요 정도 쓰면 초보자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조금 당기면 이제 이렇게 당길수록 D조, C조, B조. 그래서 동호인들은 거의 여기서요. 여기서. 아. 여기. 저는 아직도 여기서요. 그죠? 나이가 어리니까. 네. 자, 이렇게, 요 정도. 그래서 동호인들은 한 요 정도 쓰는 게 좋고, 네. 자기가 D가 자신 있을수록 이제 앞으로 당기면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쪽은 3분의 1 지점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쓰는데, 네. 이 백핸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가운데 쓰면 이쪽이 뚫리니까. 그죠? 네. 백핸드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럼 이쪽은 어디서 해야 돼요? 이쪽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날라오죠. 그죠? 네. 그럼 어디 쓰게 되죠? 이 가운데 지점에 서야 된다고. 네, 그렇게 배웠죠. 그죠? 네. 이렇게 서야지만이 이 셔틀이 이쪽에서 날라와도 포핸드가 이렇게 너무 멀어지는 원활하고. 경우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네. 근데 이쪽을 백핸드가 좀 받기 어렵다고 아까처럼 3분의 1 지점이 백쪽으로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너무 뚫려서 귀여워요. 상대가 여기다 서비스를 넣는다든지 저쪽에 서비스를 넣으면 조금 어려워져요.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럽죠. 그래서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로 나눠서 네. 2분의 1 선상에서 뒤에가 자신일수록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쓰는데 자세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면 앞으로도 빨리 나갈 수 있고 뒤로도 빨리 나갈 수 있고. 그죠? 네. 간혹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그죠? 아, 네, 맞아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뒤로 나가려면 한 발을 오른발을 빼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바로 잔스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바로 원스텝으로 나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네. 그 스텝을 선택적으로 뒤로 나가기가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도 만약에 오른발에 나간다 그러면 오른발을 뒤에서 팍 차주면은 바로 첫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근데 앞으로 이게 붙을수록 오른발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왼발에 나가는 경우도 우리 A조나 프로들한테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동호인들은 여기서 있기 때문에 굳이 왼발 나가지 말고 네, 오른발에 나가는 거 하다가 내가 이제 점점 앞으로 당길수록 여기서 무조건 오른발만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왼발에 나가면서 리턴하는 것도 많이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된다. 자, 그러면 서비스 위치는 알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서비스 파트너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서봐요. 서비스 위치. 이게 리시버가 쓰면, 그럼 파트너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있다가, 선수들이, 아, 그래, 선수들이 막 여기서, 그죠? 여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서비스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둘이 이렇게 날라오면. 날라와봐요. 그러면, 꽝!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초보 때는 여기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여기서, 살짝. 여기서, 한 발짝 정도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네. 이렇게, 샤트를 볼 수 있도록 내 파트너가 샤트를 받는 걸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서주면 좋아요. 동호인들은 이렇게 쓰다가 내 파트너 숏 서비스 받았다 그러면 자 한번 해보세요. 숏 서비스 받았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면 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숏 서비스 받고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내 파트너는 전이 보고 나는 후위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쓰다가 수준이 높을수록 D조 C조 B조 A조 또는 프로들 이 공간이 앞뒤 공간이 어떻게 돼요? 거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진다. 네. 그 좁아지는 이유가? 중간 볼을 받기 그렇죠. 위해서요. 중간 볼을. 예, 네, 맞아요. 이 중간 볼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더 빠르게 네, 처리해야 좀더 빨리 위에서 네. 잡기 위해서 이 공간을 되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볼을 줄인 거 붙는 건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초보잖아. 아니면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예요? 좀 몸이 비대하거나 이러면 너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상대가 뒤로 쭉 밀어버리면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뒤로 쭉 부딪히면 뒤에 받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호인들은 이 거리를 함부로 좁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앞뒤 거리를 좁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 정도 이런 자세가 되게 적당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수준에 따라서 이 거리는 좁힌다는 거.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써야 돼요? 이쪽은 서비스 리턴 한번 해보세요. 이쪽은? 네, 거기에 서보게 되면 이 뒷사람도 초보 때는 이렇게 서준 게 좋아요, 이렇게. 네. 내 파트너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 파트너가 치고 들어간다. 네. 숏 서비스로 가면 나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네. 자, 다시 한 번. 이 상태에서 내 파트너가 뒤로 나오면서 농 서비스 받는다. 농 서비스 받으러 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하이크로 치면 다시 나오게 되고. 들어갔는데 내 파트너가 나가면서 스매싱을 때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서비스 받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서비스 받으면 뒤로 나가서 스매싱 때리면 이제 앞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 파트너의 어떤 이 자리를 볼 때 여러분들은 초보 때는 이렇게 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는 것보다 네, 이렇게 서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서면서 시작을 하고 네. 나중에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붙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리도 이렇게 서고 그 다음에 앞뒤도 거리를 좀 좁혀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리시버 할 때는 왼발과 오른발을 이렇게 벌리고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빨리 해서 앞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볼이 느려져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에서 소스업스를 빨리 처리할 때 조금이라도 타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앞쪽에다 두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앞에다 둬도 이 소스업스 받을 때는 큰 스윙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주로 어떤 스윙을 많이 해야 되죠? 제가 가르쳐 준 거. 캐치타법이나 간결한 네, 캐치타법이나 아니면 뭐예요? 스냅스트로크 그죠? 스냅스트로크 네, 이런 캐치타법이나 아니면 이런 스냅스트로크에 의해서 충분히 리턴이 가능하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뒷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뒷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죠? 이렇게 서비스 위치에 쓸 때는 이 뒷사람은 자 위치는 이렇게 잡았다 치면 이 라켓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보통 보면 내 파트너가 서비스 했는데 나가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건 좋은 자세예요, 안 좋은 자세예요? 안 좋은 자세입니다. 아무래도 좀 불합리한 자세죠? 네. 그럼 왜 그래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왜 안 좋죠? 이제, 들어오는 드라이브들을 처리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준비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뭘 준비하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상대가 나한테 샤트를 쳤을 때 가장 위협적인 거, 나한테 가장 위협적인 것을 내가 방어하는 준비를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내 파트너가 소서비스를 쓸 때 상대가 그걸 알아차리고 푸시를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브성 푸시를 때린다든지, 그죠? 네. 그때 그런 샤트를 받으려면 라켓을 내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반응이 어때요? 빨라지네. 굉장히 빠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 파트너가 서비스를 할 때 라켓을 들고 있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드라이브나 푸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 낼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 낼 위치를 선택을 할 때 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서비스 낼 때 가장 좋은 위치는 직선 거리를 넣는 게 좋죠, 그죠? 네, 직선. 네, 바로 직선 거리. 네. 그러니까 상대편 T자에 넣는 거죠, 그죠? 네, T자. 자, 그러면 여기서 T자에 넣게 되면 보통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내가 여기서 이쪽에서 일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 백핸드 거리가 좀 거리가 있어 없어요? 거리가 있어요. 만약에 이쪽으로 준다 하더라도 백핸드 거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뒤에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고 이걸 만약에 너무 백을 어렵다고 이쪽으로 치고 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치면 더 안 좋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서 서비스 낼 때는 가급적이면 내 파트너가 백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이다. 이 대각선 방향으로 샤트를 서비스 넣어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예요? 아, 최악이죠, 최악. 최악. 네. 최악. 그 여기다 대각으로 서비스를 넣어버리면 이 사람이 백이 약한데 네. 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백이 약한 내 파트너 백이 약하다 그러면 서비스를 철저하게 어디? T자. 이 T자에다 넣거나 아니면 농 서비스를 넣거나. 네. 그죠? 그런 걸 해야겠죠, 피자.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쓸 때 이 뒷사람은 여기서 어떤 자세? 이 가운데 쓰는 것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네, 이렇게 약간 준비하는 왼쪽. 게 좋아요. 그러면 네. 이 백 쪽으로 올 때 내가 반응이 훨씬 더 빨라질 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유리한 위치에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백을 앞에서 빨리 친다든지 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이제 서비스 받거나 아니면 리시버 할 때 그런 자리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돼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건 없습니다. 없죠.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잘 가르쳐 주냐?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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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히 이 서비스 리시버하는 자리와 그다음에 파트너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고 다음에 이제는 서비스 넣는 거라든지 이런 위치를 어디다 리시버하는 좋은지 그런 것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는 홍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 고맙습니다.